너 안 갔어? 아, 좀 반겨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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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. 한결!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어디요? 반겨주세요, 좀. 그래, 옷도 안 갈아입더라. 근데 게스트 소개 이렇게 끝난. 선생님, 시원한 걸 원하는 거 아닐까? 그렇지, 시원한 거지. 시원한 거 원하는 것 같아서. 냉짬뽕같이 뭐 시원하면서 차가운 음식. 독특하긴 하죠, 냉짬뽕. 야, 여름에 늘 시원한 음식 생각나는 게 뭐 있냐? 군국수요. 전 여름에 그거 먹으러 꼭 가는데. 국수에 그, 국수에 닭. 초계국수, 초계국수. 초계국수가 일단 메인이고, 초계국수에다가. 아, 초계국수를 할지 초계탕을 할지 초계탕에 밥이랑 먹어도 되잖아. 아, 거 밥으로요? 그러니까 국이 국물이 너무 많진 않게. 와, 좋네요, 선생님. 그러니까, 예. 야, 그럼 결정하자. 초계탕에다가. 자, 초계탕에다 밥. 초계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어? 하나는 또 좀 괜찮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초계집 가면은 이제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. 우리가 완자를 팔듯이. 그 광장수생에 떡볶이 하는 그거. 완자전? 예, 완자전 동그랗게 하면. 동그랗게 큰 거. 예, 군인들 논 들어가거든요. 여기 고기 다진 거랑 해서 이만한 거 덩어리로 나가면. 210개를. 와. 그럼 뭐 할 만해? 뭐 우리가 반죽해가지고 보관하거지. 에이, 들어왔쇼. 어, 민차. 자, 자, 이거 캐리어가 닭을 몇 마리 사야 되나요? 사장님, 이건 30개 다 주세요. 튀김용. 부식이, 부식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써도 되나, 이제 이거? 네, 그냥 보시죠. 오케이.